나만의 잠깐의 여유를 즐길 시간도 없이 이제 유치원에 갔다 하교하는, 네, 등교가 아닌 이제 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할 때 어머님들 어떻게 맞이하세요? 아유, 우리 애기, 아니면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서 아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안아주시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세요. 일단 아이가 집에 다 도착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라는 말 하게 됐죠. 우리말은 길어요. 다녀왔습니다. 이거죠. 여섯 글자. 그런데 영어는 간단히 단어 세 개면 끝납니다. 네. 그냥 나는 집에 왔다라는 의미로 I am home 이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교의 반대잖아요. 하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말하게끔 어머님들이 이끌어 주세요. 한번 알려주고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가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함께 해주시면 아이가 금방 따라할 수 있겠죠? I'm home. I'm home. 나는 집이다가 아니라 I'm home. 이 home이라는 단어 안에 전치사하고 뭐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치사 2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I'm going home. 나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I'm going to home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I'm to home 말이 안 되죠. 그냥 나는 집입니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 말이 아,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소리로 따라하게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I'm home, I'm home. 자, 이렇게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엄마 다녀왔어요, I'm home, mom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갑게 맞으셔야 되겠죠? 엉덩이를 토닥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어서 왔네 새끼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이, 네, Welcome back home. 집에 다시 돌아와서 환영한다. 좀 어색하긴 해요. 영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자니. 그런데 우리말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어서 와라 내 새끼야 어요요요 하게 되면 Welcome back home, sweeti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배우셨던 그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honey라는 애칭을 쓰셨다면 이런 단어도 한번 써보세요. Sweet이 어때요? Sweet, 달콤한이란 뜻인데, sweetie 하게 되면 그 달콤한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 새끼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Welcome back home, sweetie. Welcome back home, sweetie.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겠죠. 자,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할수 있는 말이, 엄마,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말도 어우 닭살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어른이 돼서야 조금 자존심도 있고 좀 낯뜨거워서 이런 말들 잘안 하게 되는데, 영어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도 될수 있고 영어 한마디도 더할수 있고요.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발음하실 때 glad to 하지 마시고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글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 그냥 그대로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세번 바로 따라해 주세요.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glad to see you again. Exactly. 자, 그랬을 때 아이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me too. 아유, 엄마도 그래. How was school? How was school? 사실 이 문장은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school? 라고 해도 되는데,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짧게 줄일 수 있을 것은 그대로 짧게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문장이 길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하기가 버겁거든요. How was school? 발음하실 때요, How was is, school의 s 겹자음입니다. 한 번만 들리도록 발음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발음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How was school? How was school이 아니라 How was school? 그냥 was까지 발음하시고 school로 넘어가시면 되죠.
How was school? How was school? Exactly.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아이와 함께 하는 영어니까 아이와 함께 따라하고 주거니 받거니 롤플레이 하듯이 듣는 그대로 바로바로 입으로 따라하게끔 우리가 보통 영어 학습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쉐도잉 한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연습 꼭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a!